대구 시내 한 버스 승강장. 전면 광고가 있던 승강장 벽면, 내부 형광등과 전선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 승강장을 찾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산막하고 이래 보면은 이 폭이 심하네요. 전기 선줄까지 나가 있고. 뭐를 새로 하는 것 같다 싶은데 아직 안 하고 계속 비워놓네. 보통 정류장 다 그래요. 또 다른 승강장은 아예 유리 광고면이 열린 채로 방치돼 전기 차단기와 잘린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광고 수익을 갖는 조건으로 한 업체에 6개 승강장 천여 곳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겼습니다. 대구시는 이렇게 사업 광고가 없는 버스 승강장에는 공익 캠페인이나 예술 작품 등을 전시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탁 관리 업체의 업무를 명시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상은 딴판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번에 직영으로 관리공단에서 이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버스 승강장 조명 광고판에 타이머 장치 등 일부 설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광고 여기서 주실 건데 저희가 그까지는 많이 파악을 안 됐거든요. 위탁 계약이 끝나고 관리를 넘겨받는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승강장 설비 보안 등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지경이지만 대구시는 책임을 따져 물을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TBC 박정입니다.